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편리한 이동을 위한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슬세권인데요. 슬리퍼를 신은 편안한 차림으로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먼 곳까지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번화가로 나가기보다는 집 앞에서 조용하고 소소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과 가치들은 언제나 상황에 맞춰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 2월 23일 일요일 명상카페 1부는 레이 야마시타의 하모니카 연주곡 바다가 보고 있는 오후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조어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재밌잖아요? 슬세권 처음 들었네요. 저희 김 작가님 덕분에 제가 좀 많이 주변 상황을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알고 계셨나요? 슬세권 외에도요, 다양한 신조어 그런 문화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뿐 아니라 단어가 생기려면 문화도 먼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공원이 있는 공세권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 이런 단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숲이 있는 숲세권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저는 두 개 다인데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도서관과 인접한 곳을 찾아서 도세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세권, 숲세권, 도세권 다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너무 많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요, 역세권보다는 슬세권, 공세권, 습세권, 도세권이요, 조금 더 내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커지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닌가 싶어요. 역세권이라면요, 우선은 좀 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이 우선이고, 일이라는 건 내 삶을 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조건이 우선되잖아요. 근데 뒤에 것들을 보면 내 삶의 가치, 그리고 내 취향, 그리고 내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좀 찾아가는 폭이 더 훨씬 커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보다 내 삶의 행복,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나가려는 그 노력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좀 서로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유지해갈 수 있다면 삶은 정말 풍요롭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